씨 여러분 안녕하세요. What's up, V21! 반갑습니다. 네, 광고 촬영이 있었죠. 네. 네, 저희를 축하해주세요. 재계약을 했습니다. 오, 너무 디테일한 거를. 이번 촬영의 컨셉은 각종 운동과 체조라고 하는데요. 활동적인 2NE1의 성격답게 즐겁게 촬영하는 모습이죠. 잘 타시던데. 아, 네. 그냥 제가 약간 뭐지? 운동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스노우보드 타는 것도 막 금세 잘 타고 재밌고 그래서 나름 운동을 좀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동물분이 엔진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음식보다는 많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3시! 박봄 씨의 예상대로 계속해서 쌍다라박 씨가 엔지를 내고 있는데요. 엔지를 내는 모습까지도 사랑스럽기만 합니다. 때로 30, 최근 50%까지! 이번 앨범은 저희가 정말 미니 앨범 한 장 내고 1년을 준비한 앨범인데요. 정규 앨범이고요. 이름은 To Anyone. 이런. 2NE1은 그동안 미니 앨범으로만 팬들을 만났었는데요. 9월 9일 데뷔 후에 첫 정규 1집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국내가요 최초로 고어의 캔트 노바디, 박수처 이 세 곡을 타이틀곡으로 활동하는 파격적인 트리플 타이틀 전략을 펼쳤는데요. 세 곡 다 너무 다 다른 느낌의 곡들이에요. 고어웨이는 신나고 내용이 조금 재밌는 곡이고 뭐 박수처는 저희가 무대 위에서 신나게 놀 수 있는 그런 힙합 곡이고 캔트 노바디는 신나면서 멋있는 곡이고요. 저희가 무대 위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모습이 너무 많아서 세 곡이나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2NE1은 앨범 발표 2주 후 음악 프로그램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얻었는데요. 이는 가요계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합니다. 과연 1위는? 가요 관계자들은 타이틀곡이 세 곡이라도 결국에는 한 곡만 살아남을 거라는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 예측을 완전히 깨고 2NE1은 현재 가요계 전체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정말 무대 위에서도 무대 밖에서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재밌는 음악으로서 많이 다가가고 싶어요. 저희가 음악 너무 많이 준비했거든요. 앨범 12곡이죠? 네, 꽉 차 있으니까 한 곡 한 곡 다 예쁘게 포장해서 여러분들을 보여드리고 싶고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래 쉬었으니까 이제 빨리 우리 무대 보러 직접 찾아와주고 해서 같이 즐겼으면 좋겠어요. 빠르게 변하는 음원 시장에서 2NE1의 곡들은 아직까지도 정상을 지키고 있는데요. 가요계의 새 역사를 쓴 2NE1. 앞으로 2NE1의 신드롬은 어디까지 이어질지 기분 좋게 지켜보겠습니다.